자, 이제 반면에 채술인데, 그러면 채술은 약하냐? 아니요, 채술도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채술 인파를 하고 있고요. 이다님, 충단 인파는 툭하 올리면 세지는데 채술은 뭐 없나요? 예, 없어요. 대신에 이 친구는 기력 스킬 피해량이 60%가 증가해요. 이걸 찍으면. 따라서 이 캐릭도 역시 직업 각인이 우선순위입니다. 각인 세팅은 1순위, 채술, 그 다음 원한, 그 다음 예둔이나 기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접앗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읍도 추천드리는데, 굳이 채술인파는 굳이 정읍까지 필요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캐릭터 각인은 지금 원한, 예둔, 채술, 접앗, 기습, 이렇게 다섯 개 채용하시면 됩니다. 아, 일단 채술인파는 뉴비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치신이기 때문에 특성이 자체가 좀 챙기기 용이해요. 왜 치신이 쉽다고 하냐? 치신 악세가 조금 더 싸요. 신속 악세 특히. 그리고 일단 치명타가 기본적으로 특성에서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이런 3열 4셋의 구애가 없어요. 초반에도. 초반에도 3열 4셋에 저 치명타 20% 확률. 저게 구애가 없습니다. 상당히 처음부터도 높은 딜을 좀 체감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이에요. 특성은 요렇게 해줍니다. 특성은 목걸이만 치신 목걸이. 나머지는 다 치명입니다. 다. 치명대 신속 비율이 요 정도로 떨어지는 게 아마 보편적일 거예요. 장비 세팅 같은 경우에는 3열 2셋을 챙겼는데 이게 좀 말이 많아요. 3열 4세트까지 채워서 완벽하게 치명타 확률을 올려버리느냐, 아니면은 3열 2셋에 지배 4셋을 가느냐, 아니면 3열 2에 뭐 지배 2에 마수 2를 가느냐, 뭐 이게 좀 말이 많은데, 일단 보편적으로 3열 2셋은 무조건 챙긴다. 아하. 나머지는 좀 본인의 입맛에 따라 가시면 될것 같다. 물론 수학 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어떤 세팅이 가장 센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 3열에 4지배를 갈 예정이고, 각인 세팅 또한 접앗을 빼고 각성을 갈까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성도 또한 극멸권을 사용을 합니다. 스킬 세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진의 일격은 속행을 찍었어요. 룬은 속행, 그리고 역시나 공격 준비입니다. 맹호격은 피해 증폭에 파고들기에 거친 문세입니다. 용의 강림, 순간 포착에 화신 출격에 대파괴입니다. 그리고 룬은 압도를 꽂았고요. 위에 맹호격도 속행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타격. 순간 타격은 출혈을 꽂았고요. 복식 강화에 역작용에 측접 복능을 꽂았어요. 그리고 난타 연권입니다. 빈틈 포착에 붉은 폭발에 광폭하여. 그리고 룬은 질풍을 꽂았습니다. 홀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밀고 나가기입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밀고 나가기 대신에 지진새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밀고 나가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급소 타격에 순간 포착에 난폭한 전진이고, 질풍룬을 꽂았습니다. 철폰 안격입니다. 넘치는 힘에 빠른 준비에 진격 강화를 사용을 했고, 속행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채술 트리임에도 불구하고 충격 스킬을 하나 채용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 채술 스킬로 도배를 해버리면 우리는 충격 게이지, 기력 게이지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충격 스킬을 하나 정도 채용하는데, 이 충격 스킬은 보편적으로 죽선이나 일망타진을 가져옵니다. 근데 일망타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운터용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보편적으로는 죽선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빠른 준비에 단일 타격에 충격 폭발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빠른 준비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스킬이 뭐 그렇게 뭐 느리게 나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보단 빠른 준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이거는 압도를 꽂았어요. 단지 심판은 쓰지 않습니다. 단지 심판을 안 꽂아도 스킬 사이클을 돌리는 데 있어서 보석 레벨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가정하에 뭐잘 돌아가요. 그래서 단지 심판은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스킬을 만약에 내려야 된다면, 뭐 크게 내릴 거는 없지만은, 뭐 죽음의 선고에서 딜을 조금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조금 내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스킬 사이클은 충단인파와 마찬가지로 전진을 쓰고 딜 스킬을 씁니다. 근데 홀딩이라 좀 길죠? 전진을 쓰고 딜 스킬, 맹호격을 쓰고 딜 스킬, 전진을 쓰고 딜 스킬, 반복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클래스보다 유연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유연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유연한 플레이가. 대신 우리는 이제 스킬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런 난타 용권이나 철폰 안격 같은 이런 어떤 모션 홀딩기 같은 스킬들은 보스의 패턴을 보면서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스킬 중에 하나 이제 또 참고할 거는 우리가 스킬을 다 돌리다 보면 빠르게 돌려요.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 쿨이 다 돌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밀고 나가기를 좀 써주면 됩니다. 밀고 나가기를 이럴 때 끝까지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놔버리세요. 언제? 스킬이 다른 스킬이 올 때, 두 개 이상 올 때 놔버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기는 딜링용도 딜링용인데 스킬을 중간에 끊어도 됩니다. 대충 요런 식의 캐릭이고 주력기는 난타용권과 철푼안경 뭐 용광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자, 인파이터는 스킬 사이클이 뭐 설명이 할 게 없어서 너무 짧았는데 인파이터에 대한 뭐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인파이터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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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